자, 지우 통문장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잠깐만요. 뭐라고요? One, called Winter night, 11 year old, Frank was in the backyard.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라고요? Okay, in the backyar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11-year-old Frank 안만 길어봤자 he.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ere was he?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니까 was he? Where was he? 오케이, okay, 계속해서 다음 문장. He drank sweet sugar water okay, 생략된 말 inside 아이고 그러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지금 얘를 기준으로 누가다가 두번 나오네요. 그가 마셨다와 그가 갔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디드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전부 다 과거에 he가 프랭크가 했던 행동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고 What did he drink? 무엇을 마셨니?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니까? Where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id he go? 어디 갔니? 됐습니까? 무엇을 마셨니? What did he drink? Where did he go? 오케이. 계속해서 He forgot to take his drink. 됐습니까? 여기에 drink는 마시다가 아니고 his drink니까 무슨 뜻이고 그래서 하다시가 아니고 무슨시다? 이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의 음료수 가져가는 것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는 잠깐만요. 우리말로는 무엇을 그는 깜빡 했니가 될 거고 그래서 그는 무엇을 까먹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he forget? 했더니 He forgot to take his drink.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얘는 그의 음료수를 가지고 가다인데 얘를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수 있고 그 중에서도 뭐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it was에 대한 대답이고 it으로 바꿨어. 그는 그것을 깜빡했다. He forgot it. 자, 하다시가 이름시 된 거예요. 그래서 to를 붙여서 왜냐하면 이런 뜻이 됐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가볼까요? The next morning. He saw his drink. 됐습니까? 그래서 the next morning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니까 요렇게 해서 언제 봤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n did he see? 고그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니까 What did he see? 얘가 did he see가 되는 건 계속 똑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문장 It was frozen. Frozen은 무슨 뜻이고 on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그래서 frozen이란 대답 듣고 싶어. 바로 가볼까요? Okay. 무엇 이릅니까? How? How was it? 그게 어땠었니? How was 얼었었어. it? It was frozen.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His drink was frozen. 그의 음료수가 얼어 있었다. His drink was frozen. 그의 음료수가 어떻게 됐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was his drink? 라고 묻겠죠. 됐습니까? 그의 음료수는 어떻게 되어 있었니? How was his drink? It was frozen. 얼어 있었어. 추운 겨울날이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이런 게 어디 있어? 그것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니까 There was a stick in his drink. In his drink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고요. 오케이. 막대기가 언제 있었어? 현재 있어? 과거에 있었어? 과거. 현재 있으면 There is a stick. 지금 막대기 하나가 있습니다. There is a stick. 과거에 막대기 하나 있었습니다. There was a stic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그것을 음료수를 섞기 위해 사용했었다라는 표현? He used it to mix the drink. Mix the drink. 오케이. Is은 뭐 대신 왔어? It's a stick. 오케이. A stick은 처음 얘기할 때고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할 때는 더 이제 그 막대기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to mix his To mix the drink의 뜻이 밑에 보던 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의 음료수를 섞기 위하여 라는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떻게 사용했니? 그랬더니 음료수를 섞기 위해 사용했다 됐습니까? Why? 왜 사용했니? 왜 사용했어? 음료수를 왜 사용해? 막대기 왜 사용했는데? 섞기 위해서 그래서 왜 그가 사용 했니 그 막대기를 이렇게 묻겠죠. 그럼 막대기 왜 사용했니 라고 묻고 싶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다? Why did he use the stick? 이렇게 묻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he use the stick? Why did he use the stick? 했더니 He used the stick to mix the drink 하기 위하여 Why did he use to mix the drink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He pulled the stick out, and his frozen drink came Okay, 그래서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at did he pull out? What did he pull out? 무엇을 당겨서 꺼냈니? What did he pull out?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의 언 음료수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래서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무엇이 밖으로 나왔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came out? 오케이 여기에 누가 다죠? 네 얘를 보고 주어라 했죠? 아 네 주어 궁금하면 순서가 안 바뀐다 그랬어?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me out? 했더니 대답이 His frozen drink? What came out? His frozen drink came out. 뭐가 나왔어? 그의 언 음료수가 나왔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 was as delicious as candy. As sweet as sugar. As sugar. And as cold as ice.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탕만큼 맛있는 설탕만큼 달콤한 얼음만큼 차가운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It.
어? 여섯 가지 질문 중. 여섯 가지 질문 중이라고요? 어. 어땠니죠? 어땠니?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길어봤자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예? 예? 아니 이게 길어봤자. 예? 아무리 길어봤자면 다이십니까? 아무리 길어봤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땠니? 그거 어땠니? 사탕만큼 맛있고 설탕만큼 달콤하고 얼음만큼 차가웠어 어땠니? 했더니 이게 긴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고 묻겠다? How was it? It's 뭐 대신 왔어? It's frozen drink. 됐습니까? 그래서 그의 언 음료수는 어땠니? How was his frozen drink? 됐습니까? 그의 언 음료수는 어땠니? How was his frozen drink? 라고 물어봤더니 His frozen drink was 이러는 거죠. 뭐라고 대답한다? How was it? It was as delicious as cand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은 언 막대 사탕이었다. It was a frozen lollipop. 됐습니까? 그것은 언 막대 사탕이었다. It was a frozen lollipop.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합 몇 개야? 그럼 어를 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돼. 그래서 뭐라고? It was a frozen lollipop. It was a frozen lollipop.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Now we call it a popsicle. 됐습니까? Now we call it a popsicle. 오케이. 오늘 a popsicl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무엇이라고 부르니 그것을 이렇게 묻겠죠. 영어로 표현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했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보면 되겠네. 여기 누가 우리가 뭐 한다 부른다가 누가 다죠. 네. 그게 영어에 뭐야? We call이죠. 네. We call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하다스. 그래. 그럼 뭐라고 묻겠어? What we? 에? Call 했듯이 부르다고 하다시 안에 뭐 들어 있는데 이 똥강아지야? 두. 그럼 뭐라고 묻겠냐? What do we call it now? 여태까지 이거 하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we call it now? 했더니 Now we call it a popsicle. What do we call it now? We call it a popsicle. Okay. 수고했습니다.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